지금들 안녕, JJ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예쁜 색깔의 음료들인데 그 맛을 알고 나면은 이 음료수들이 굉장히 처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렌치 드레싱 맛 소다, 스위트 콘 소다, 버팔로 윙 맛 소다, 피넛버터 젤리 소다, 호박 파이 맛 소다, 베이컨 맛 소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는 아닌데 오늘 오랜만에 이 음료수들로 한번 호 브로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렛츠 고! JJTV 구독 플리즈. bet19.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명한 되게 괴짜들을 위한 그런 재밌는 용품들을 파는 샵인데 이 음료수의 이름이 레스털스 푸드 소다, 음식 맛 소다들을 이렇게 또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이 음료들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JJ의 입맛에 호인지 불호인지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료수, 렌치 드레싱 맛 소다입니다. 여러분 그 샐러드 먹을 때 하얀색 드레싱 소스 뿌려 먹잖아요. 아무튼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이 음료수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상큼한 음료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맛이 렌치 드레싱 말이 되나? 밀키스랑 물을 한 반 정도 섞어 놓은 느낌의 투명함. 중요한 거는 맛과 향이겠죠. 여러분 이거 뻥 안 치고 그냥 꿀인내가 나요. 벌레 지아코보다도 냄새가 더 안 좋습니다. 아, 술을 먹거나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한 냄새를 갖다가 비누로 이렇게 딱 씻었어요. 비누 냄새 사이로 되게 뭔가 조금 손끝에 뭔가 배어있는 그런 토사물 냄새 있죠? 남아있는 냄새. 아 진짜 딱 그 냄새라니까? 향긋하기도 하면서 토한 냄새가 같이 나요.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토한 거를 물로 밀도가 낮게 개가지고 설탕을 집어넣어. 궁금하면 사서 드셔보세요. 딱 그 맛이라니까 진짜. 내가 어제 도예먹하면서 예상이 가능하고 진짜 먹어보면 그저 비슷한 맛이 나지 않았나요? 진짜 그 맛이에요. 부어! 틀이 많은 소리. 올라오는 냄새도 토한 거 같아 내가 지금.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음료수, 스위트 콘 소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수수 콘 통조림 그 스위트 콘 그런 느낌 아닐까요? 국물 맛있는 그냥 그 정도 느낌 아닐까? 이거는 냄새 좋아요. 영화관에서 캐러멜 팝콘 튀길 때 옆에 가면 나는 그런 고소한 냄새 있죠?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는 호!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는다고 비교를 하면은 이것도 애매하거나 좀 불호를 줬거나 그랬을 건데 카라멜 팝콘을 한 주먹 가득 이렇게 입에다가 먹었어요. 딱 삼켰어. 입안에 카라멜 팝콘의 향이 달달한 게 남아있어. 그 상태에서 사이다를 입안에 딱 먹고선 입안에 남은 달콤한 옥수수 팝콘의 향과 사이다의 달콤함을 합쳐놓은 그 정도의 맛이고 살짝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먹을만한 맛. 오늘의 세 번째 음료수, 버팔로 윙. 윙이 그려져 있어요. 좀 매콤한 맛인가 봐. 이거는 약간 향긋한데요? 환타! 환타에다가 아까 먹었던 토함 그걸 섞어서 버팔로 윙 닭고기 맛이 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버팔로 윙 겉에 묻어있는 그 양념 있잖아요. 음료수를 먹는데 지금 매콤해. 아랑드 사이다 같은 좀 싱거운 사이다 있죠? 매운 고춧가루를 때려 넣어서 같이 섞어 놓은 그런 느낌. 김치맛 소다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아 그럼 맛이 없어요. 이상해. 나란드 사이다에다가 핫소스를 조금 넣어놨어. 매콤하고 따끔따끔한 게 느껴져.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음료수, 호박 파이 맛 소다입니다. 호박 파이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나요? 호박 죽 이렇게 떠먹을 때 몇 개 이렇게 물이랑 같이 타놓은 그런 거를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그런 느낌이 안... 냄새는 향긋해. 방향제스러운 냄새가 나요. 어디서 많이 맡아본 그런 방향제... 왜 이러냐. 부러워. 일단 렌치 드레싱이 지금까지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그 다음이 버팔로잉이고 그 다음이 요거. 그니까 호박 냄새가 나는 듯한데 호박의 느낌보다 라벤더 향 디퓨저 있죠? 사이다에다가 똑똑 떨겨가지고 타먹는 느낌. 굉장히 향긋해요. 근데 먹어도 안 될 걸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이 비슷한 향이 분명히 있는데?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양띠 캔들 중에 이거랑 비슷한 냄새가 있었는데? 이게 더 비슷해. 아, 얘는 아니야. 레몬 라벤더, 그래. 레몬 라벤더랑 핑크 샌드, 요 중간에 그 어디에선가의 냄새가 여기서 납니다. 근데,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맛도 납니다. 이번 음료수는 피넛버터 젤리 맛입니다. 땅콩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딱 먹었는데, 목이 말라. 사이다를 찾다가,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삼켜버리고 사이다를 딱 마시면 이 맛이 나지 않을까? 얘는 약간 그... 다운... 아 근데 맛은 몰라요. 가자! 얘는 먹을만해. 호! 다른 소다들보다 한층 더 달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도 워낙 달아버리니까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소래눈 vs 피넛 음료 뭐 드실래요? 소래눈. 워낙 오늘 게 너무 맛없으니까 이 정도면 먹고 죽지는 않겠구나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호를 준 거지 사실 맛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은 땅콩버터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은 미국에서는 자주 먹는 게 빵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한쪽에는 피넛버터를 바르고 한쪽에는 과일잼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 피넛버터 앤 젤리 하면은 피넛버터랑 과일잼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땅콩에서는 좀 단맛만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고 과일 맛이 살짝 밍밍하게 나는 달콤한 소다. 다우니 향에 달달하면서 과일 향이 난다고요? 한국에 파는 음료 중에 저거보다 불호가 있나? 자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음식 베이컨 맛 소다! 짠맛이 날래나? 베이컨 맛 소다 맞아. 슈퍼 가서 베이컨을 딱 샀어. 베이컨 포장을 싹 뜯을 때 짭조름하면서 그 햄 냄새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야. 어떤 냄새냐? 프라이팬에다가 베이컨을 넣고 치치치 구워. 그러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짠 냄새인데 그 베이컨 끄트머리가 되게 노릇노릇하게 그 지글지글하게 갈색으로 이렇게 딱 그 살짝 타기 직전에 마이야를 일어나서 그 마이야를 일어나 부고 딱 냄새 맞으면 이게 탄내 같기도 한데 그 베이컨 그 바삭한 그거 있잖아요. 구워가지고 갈색 돼가지고 분홍색 말고 갈색 되면은 그 냄새가 다르잖아. 그 살짝 그 노릇노릇한 것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니고 그 냄새가 싹 그 마이야를 됐을 때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짠내가 싹 올라오잖아. 그 냄새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그 베이컨을 딱 사와가지고 포장을 갓 뜯어서 만든 그 냄새 절대 아니고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칙칙칙칙 구웠어. 베이컨을 건져냈어요. 그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베이컨의 그 잔여물들 찌꺼기를 막 조금조금하게 막 쌀알만한 거 막 탁탁탁탁 있잖아. 베이컨 굽고 나면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싹 모아왔어. 절구에다 빠 가루를 만들어 사이다에다 타먹어. 이 맛이야. 오늘 것 중에 제일 맛없어. 소다니까 단맛은 있어. 프라이팬 불을 늦게 꺼가지고 조금 살짝 탕 맛도 나. 베이컨 향은 분명히 나.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맛있는 음료를 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서 오늘의 최강자를 뽑읍시다. 일단 얘는 그나마 목에서 넘길만은 했어요. 피넛버터 젤리, 요거 나쁘지 않았고. 네, 얘는 그나마 나왔어, 양반이야. 버팔로잉, 그나마 조금 이제 매콤한 사이다. 오케이. 렌치 드레싱이냐, 베이컨이냐, 조금씩만, 진짜 조금씩만 더 먹어보고 결정합시다. 오늘 1등 축하합니다! 베이컨 탄맛, 탄맛 베이컨 음료수! 네, 오늘은 이렇게 아주 특이한, 맛이 없어서 뱉어버리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런 맛들의 음료수를 한번 참고선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사먹으라고 절대 추천을 못하겠어요. 그냥 주변에 날미운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먹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라벨 떼가지고 한번 이거 맛있는 음료수 외국에서 사왔다고 그러고 선물해드리고, 본인이 드실 거라면은 절대로 비추하는 음료수.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아, 이것도 아니야.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